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필라테스 암 시리즈를 통해 코어와 상지 신장근 강화와 회전 근개를 향상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부터 진행하실 건데요. 풋바 쪽을 바라보시고 양다리를 바닥에 놓아주실게요. 네, 골반 위에 척추를 탁처럼 쌓는다 생각하시고요. 양손은 풋바 위에 위치하시고 어깨 한번 끌어내리실게요. 자, 이때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내시고 그대로 좌측으로 축구를 하시면서 옆구리 스트레칭 가실게요. 자, 다섯 번씩 가보실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자, 이때 오른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꾹 눌려내시고 마시고 둘, 마시고 셋, 후. 자, 어깨 계속 끌어내린 상태 골반 꾹 마시고 넷, 후. 자, 배꼽 속 집어넣으시면서 한 번 더. 다섯, 후. 자, 그 상태에서 흉추를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가슴뼈를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회전. 예, 둘, 상체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게요. 호흡하시고, 셋, 넷, 배꼽 속, 마지막, 다섯, 후. 자, 그대로 더 늘려내시고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자, 지금 그 오른손으로 우리 힐이 더 커진 상태에서 뒤로 척추를 회전시키고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척추 비틀기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넘어 멀리 바라본다는 느낌 살짝 풀어내시고 둘, 후. 이때 오른쪽 겨드랑이랑 어깨 계속 끌어내리고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마지막 다섯,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쪽 진행해 보실게요. 자, 손 옆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측골 옆으로 측면으로 그대로 구부려 주시고 키 커지면서 올라오실게요. 둘, 후. 자, 옆구리 힘으로 더 길게 뽑아서 올라오시고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한 번 더. 다섯, 후. 왼쪽 골반 꾹 눌려내시고 그 상태에서 흉추 회전. 하나, 그대로 올라오지 마시고. 둘, 호흡으로 복부 잡아내실게요. 넷, 셋, 후. 넷, 다섯, 그대로 한 번 더 늘렸다가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그대로 척추를 비틀면서 헤드레스트에 손 딱 잡아내시고요. 자, 너무 힘드신 분은 헤드레스트, 잘 되시는 분은 숄더레스트. 자, 그대로 천천히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마시면서 풀어내고, 둘, 후. 자, 이때 왼쪽 어깨랑 겨드랑이 끌어내려서 키 더 커지게. 셋, 훗, 넷, 후, 더 가려는 느낌 주시기. 마지막, 다섯, 후.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편하게 접어내실 거고요. 자, 엉덩이를 우리 숄더 블럭 쪽에 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빼어주실 건데요. 자, 팔 운동을 하셨을 때 핸드 스트랩이 너무 힘드신 분은 풋 스트랩으로 잡으시면 조금 더 수월한 느낌 드실 거예요. 자, 핸드 스트랩 먼저 잡은 상태에서요. 골반 위에 척추 탑처럼 쌓아내시고 어깨 한번 싹 끌어내리실게요. 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어깨선까지 맞추어 주실 건데, 자,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여덟 번씩 가보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자, 이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마시고 둘, 후. 자, 이때 관절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해 주세요. 예, 마시고 셋, 후.
흉곽은 닫고 있고 배꼽은 쏙. 마시고. 넷. 계속 골반은 고정하시고. 마시고. 자, 몸이 앞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다섯. 위로 뽑아내시고.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자, 키 더 커지실게요. 마지막. 여덟.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자, 옆구리 쪽에 붙여내시고요. 다시 앞으로 뻗어낼게요. 엠, 다시 마시고. 둘. 깊이 커지시고. 셋. 넷. 자, 이때 날개뼈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넷. 넷. 다섯. 여섯. 복부에 힘을 잡아주셔야지 몸통이 안 흔들려요. 일곱. 마지막. 여덟. 자, 돌아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뻗어낸 상태에서요. 큰 나무를 안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안아주실 건데, 이때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내려가는 동작 해보실게요. 자, 이때 8번씩 가실 거고요. 내 몸통 흔들리지 않게 골반 고정. 코어 근육 꽉 잡아 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깊이 커지시고 둘, 셋.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아요. 자, 팔도 너무 뒤로 벗어나지 않도록 다섯. 배꼽 속 여섯. 한 번에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일곱. 어깨 끌어내리고 마지막 여덟.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스트랩을 넣어주실 거고요. 닐링 포지션을 취해 보실게요. 자, 닐링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단순하게 무릎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잡아내시고 발등 또는 발가락 꾹 눌린 상태에서 내 고관절이 접히지 않는 상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던 시팅 포지션보다는 복부 둔근에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하시는 동작은 팔꿈치에다가 핸드 스트랩, 힘드신 분은 풀스트랩 걸어주시고요. 자, 어깨 끌어내린 상태에서 양손의 머리.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우측으로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골반이 빠지지 않고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자, 8번씩 우리 풋바 쪽으로 후 가보실게요. 엔 천천히 마시고. 자, 이때 주의할 상황은 훅 내려가시고요. 이때 바로 올라오시지 말고요. 우리 스트랩의 속도보다 내 몸이 더 천천히 움직이셔야지 저항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자, 8번씩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최대한 옆구리 사용하시고요. 자, 올라오셨을 때 내가 스트랩보다 더 천천히. 그래서 내 근육을 사용할게요. 둘, 쭉. 자, 이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도록. 자, 줄의 텐션을 느껴보세요. 셋, 쭉. 많이 내려가셨다가. 자, 언제나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만큼 엔, 넷, 쭉. 엔, 더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줄보다 빨리 가시면 돼요. 다섯. 엔, 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거기서 그대로 다섯, 넷, 셋, 넷, 하나 버텨내시고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핸드 스트랩을 잡아내시고요. 자, 우리 풀립바 쪽에 있는 손 딱 잡고 오른손은 골반에 위치시켜 주실게요. 자, 닐링 포지션 엉덩이 꽉 잡아내시고요. 자, 이때 우리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 배꼽 쪽으로 가지고 오셨을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팔꿈치를 고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에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동일한 속도로 가세요.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자, 이때 우리 등에 있는 광배근이라는 근육, 등 근육도 사용하세요. 다섯. 자, 하다 보면은 우리 가슴 근육 쪽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 여섯. 복부도 수축. 일곱. 여덟. 5초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엔,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 손에다가 잡아내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팔꿈치로 옆 사람을 콕 찌른다고 상상하시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 이 운동이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팔꿈치를 최대한 고정하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후. 많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둘. 자, 이때 손목이 꺾이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배꼽 속, 일곱, 엉덩이 힘 꽉 잡아주시고, 마지막, 여덟, 자, 우리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천천히. 이제 반대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닐링 포지션 취해 주실 거고요. 자, 스트랩을 한번 잡아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핸드 스트랩을 팔꿈치에다가 넣어 내실 거고요. 자, 어깨 끌어내린 상태, 엉덩이 빠지지 않게 힘 잡아 주시고. 자, 양손 머리.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실게요. 자, 정렬 지켜내시고, 마시고, 둘, 복부 힘 잡아내시고요. 엉덩이 빠지지 않아요. 셋, 필라테스 호흡으로 흉곽은 닫고 배꼽은 쏙. 앤, 넷, 앤, 다섯. 자, 어깨 계속 끌어내리실게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홀딩 갈게요. 다섯, 옆구리 근육 버티기.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그대로 핸드 스트랩 풀립바 쪽 손 잡아내시고요. 자, 왼손은 골반에 위치시켜 주실게요. 자, 어깨 싹 끌어내리시고, 자, 닐링 포지션 다시 점검. 자, 팔꿈치 딱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배꼽 쪽으로 후, 팔꿈치는 계속 고정. 앤 마시고, 둘, 마시고, 한 번에 가지고 오지 않아요. 셋, 동일한 속도로 마시고, 넷, 흉곽은 닫고 배꼽은 쏙. 앤 마시고 다섯. 후. 상체를 쓰고 있지만 키는 더 커지시고.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앤. 자, 이제 손을 풋바 쪽 손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자, 어깨 끌어내리고. 자, 오른손을 골반에 위치하실게요. 자, 옆 사람을 쿡 찌르듯이 그대로 쭉 열어낼게요. 마시고. 둘.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시키고 많이 가지고 오려고 손목 꺾지 않아요. 셋.
마시고 넷 다섯 시선을 바닥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바라보실게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5초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앤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제 스트랩을 잠시 넣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수파인 자세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자 수파인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암 시리즈예요. 자 어깨는 숄더 레스트에 정확하게 밀착해 주시고요. 자 이때 골반을 한번 중립으로 만들어 보실게요. 자 중립 골반 우리 만들어내는 거 배워보셨는데 자 이때 허리 자연스럽게 뜬 상태로 내 몸에 맞게 찾아주시고요. 자 핸드 스트랩 잡아보실게요. 자 손끝은 천장으로 만들어내시고 다리는 테이블탑으로 위치할게요. 테이블탑은 내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발등을 살짝 밀어내실게요. 자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길게 뻗어서 내려가실 거고 단순하게 아래로 내리는 느낌보다는 누가 풋바 쪽으로 손가락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쓰실게요. 자 여덟 번 가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흉곽은 닫고 있고 배꼽은 쏙 앤 마시고 둘 눌러내시고 마시고 셋 훅 올라가지 마시고 줄의 텐션까지 느끼면서 넷 흉곽은 닫고 배꼽은 쏙 마시고 다섯 복부 힘 느끼세요. 예. 여섯. 후. 팔을 길게 뻗어내시고. 마시고. 일곱. 마지막. 여덟. 후. 자, 그 상태에서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더 쭉 끌어내리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앤 돌아오시기. 자 다음으로는 팔에 암서클을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방금처럼 테이블탑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대로 우리 허수아비처럼 옆으로 열어내시고요. 그대로 서클을 그리실 건데 그 동그라미를 그리려는 느낌보다는요. 열어내고 우리 겨드랑이 안쪽을 더 힘을 줘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손끝 천장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내서 여덟 번씩 가보실게요. 마시고 열었다가 내쉬면서 복부 수축하면서 자 복부 힘 들어오시고 찍고 열고 서클 찍고 열고 셋 겨드랑이 안쪽 힘 더 주시고요. 찍고 열고 넷 자 호흡에 집중 예, 열고 다섯 세 번 더 열고 여섯 일곱 테이블탑 다리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허벅지가 계속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열고 예,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한번 넣어주실 거고요. 자, 리포모에서 일어나셨을 때는 옆으로 돌아서 자, 고개부터 들지 마시고 자,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한번 가보실게요. 자,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조금 텐션이 높은 걸 원하시면은 노란색이 아니라 흰 색깔 걸어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부터 노란 색깔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너무 힘드신 분은 그대로 입스프링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어깨 끌어내린 상태. 자, 그대로 훅 뒤로 잡아당기는 이 스프링으로 딸려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늘리실게요. 자, 그러면은 겨드랑이 안쪽 가슴 근육 늘어난 느낌 들어요. 다시 앞으로 왔다가 그대로 열어내서 그대로 쭉 늘어나면서 날개뼈가 살짝 조이는 느낌으로 가슴 근육 스트레칭 다섯 번씩 해볼게요.
자, 키 커지시고. 하나. 쿵 할 정도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둘. 셋. 계속 늘려내시고. 가지고 오기 힘드신 분은 살짝 팔꿈치 구부려줬어요. 그렇죠. 네. 후. 최대한 늘려주시고. 마지막. 다섯. 최대한 늘려내고. 그대로 팔 내려다 놓으시고. 자, 스트랩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자, 오늘 배우신 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와 다른 근육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근육들의 조화가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부 수축을, 코어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몸통의 흔들림 그리고 고정된 거를 잘 인지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